이 끔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과 비하, 우리 귀로, 눈으로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대 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좌우를 균형을 맞춰서 4명의 패널을 쓴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느냐. 김근식, 김경진. 그게 우예요. 그리고 근데 이 김근식, 김경진이 다 민주당에서 넘어간 인간들이야. 게다가 박원석, 서용주. 이 인간들도 다 민주당에 발한 개씩 다 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서용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 4명 모아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될 것이냐. 봉지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저는 화요일날 저 SBS 저 보도국에서 하는 스토브리그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대타 진행을 했는데 정준민 기자 휴가 거기 정보 기자 조금 빨리 돌려도 됩니다. 방송 1.25배 정도 했지. 아니 요즘에 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뭐 네.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예.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사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예. 아, 형 이렇게 전화를 직접 했다네.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원터치로 얘기. 그래서 야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본인이. 네. 아 그게 정보 주셨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 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과 주시. 기구 자빠졌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지랄하고 있네 아주. 대통령만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네. 야, 이거 뭡니까?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뭐?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세구나. 예. 이 뭐 정봉주만 센 건지 그 내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당심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1등은 포기한 게 아닐까 제 느낌에 포기하지 뭐 5등 안에 들어서 이재명 끝까지 내가 견제하겠다 제 느낌에 1등은 포기한 것 같아 이거 흥미진진한 대목이네 역시 정봉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했나 언터처블이고 이게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언컨트롤러블하지 아주 좋아 죽어 지금 얼굴도 보세요 아주 정봉주가 자기 옆에 앉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가 근데 야 정봉주 작전을 바꿨네 5등 안에만 들면 된다 생각하면 그럼 만장일치제라는 얘기는 내가 5등이 돼도 그렇지 계기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내 목소리 내고 내 담이니까 나를 밟고 가라지 근데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화날만 하죠 처음에 이런 이 추세선대로만 갔으면 이재명 후보가 개입만 안 했으면 뭔 개입합니까? 수석은 없어요 개입했다는 증거 있어요? 최고위원은 제대로 없어요 1등 2등은 있는데 수석 뭐 최고위원이 없지만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굉장히 그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 가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내 밥상에 뭔가를 뭐 밥상? 재료 뿌렸다 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본인의 최고위원 선거가 밥상 차린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가세였던 물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수박으로 만들어 지금 왜냐면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정봉주가 수박이에요 수박을 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일부 더민주혁신 쪽이나 강성 지지층에서 예전에 고민정 최고 자체를 고밀정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했었거든 밀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이 딱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은 5등 안에만 들자 작전인데 오늘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이걸 공개했으니 수도권은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요? 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 공개하겠구나는 이제 오다가 이거를 강제하면 이거를 말하면 안 됐었어. 아니 나는 봉주영을 응원해요. 하지만 걱정이 됐어 나 걱정이 됐어. 많거든요. 나도 그러고 보니까 정봉주 응원해야 되네. 아니 근데 정치적 대상은
그 형님이 아니 좀 친하면 아니 박원준 지금 근데 정봉주 정봉주 자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정봉주 후보도 팬덤이 있어요. 봉도사를 추천하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따르면 안 되지. 열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버틸 만한 힘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야 절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하라 그래. 그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한 얘기야. 이런 태도니까. 그리고 아 어제 내가 세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정청리명 다 귀에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라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한 거야. 뭐라고 이 대목이 재밌는 게 정봉주도 간단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재명은 더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봉주가 작전을 바꿔서 5등 안에 들어서 내가 끝까지 나를 바꿔가라고 하면 이재명이 또 어떻게 나올지. 저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조광한 남양주시장 자른 거 있잖아요. 자기 그 잘랐대 조광한을. 그래서 결국 조광한이 우리 당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봉숭학당 시즌. 저 해당 행위한 사람 징계한 걸 잘랐다고? 이재명도 간단치 않거든. 김경진 전원님 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최 측근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연임을 반대했던 최 측근한테. 누구? 아니, 있어. 아 누구 제이? 제이? 뭐 제이든 뭐 정확히 경기도 북쪽 제이든 K든 이 두 분한테 연임 반대하니까 좀 지켜봐 달라. 내가 연임을 하고 나면 내가 바뀌겠다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세요. 아 성격은 안 바뀌어. 정봉주도 성격이 안 바뀌지. 보니까 그냥 당규 바꾸면 간단한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무지막지하게 할 거야.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당원 당규 합의제를 없애버리면 합의제가 아니면 되지 뭘. 아니, 그 정도는 이재명한테 1도 아니야. 과반 다수제로 바꾸면 되지 뭐. 그게 뭐 무슨 대수라고. 어쨌든 봉주영 화이팅. 나는 밖으로 전달돼도 좋다 그래서 얘기한 거야. 나도 화이팅 투. 아 이러면 이거 위험한 대수도 그래서 걱정이 돼. 아 한번 당원 당규 바꾸면 된다. 아니 근데 그때 저 유튜브 할 때 정봉주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가 그 방송된 거니까 팬덤에 대해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총선은 진영 논리를 강화해서 이기는 거다. 총선은 대선은 중도 확장을 해야 이긴다. 근데 중도 확장이란 건 내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우클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내 자리 지키고 다른 세력과 연합해 가지고 확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지금 누구랑 연합해요? 그랬더니 그건 말 못한 이때 있어 연합세력이. 난 그것도 알아 누군지. 누구? 그럼 나도 얘기 안 할래.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정봉주한테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게 박원석 아니야? 약간 의외야. 네. 아 굉장히 의외예요. 의외? 아, 굉장히 그러니까 의외고. 연합세력은 세력을 연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하잖아요. 누구? 이준석? 거기까지. 맞죠? 포함되겠지 뭐. 아, 거기까지. 왜냐면 정봉주 의원이 아니 거기를 캐스팅 보트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예. 지금 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짤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려드린 겁니다. 제가 전체 50분 정도 되는 걸 다 듣고 그리고 이 내용분 8분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송을 일부러 들려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정봉주 의원은 내가 5등 안에 들기만 하면 이재명의 발목을 잡겠다. 이거 들으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퍼뜨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고 의원을 누구 발목 잡기 위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의 반목이 심해지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인데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공개하셨지 하는 부분도 좀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어요. 지금 정봉주 네. 지지자들이 네. 대거 풀려서 온 유튜브와 온 커뮤니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박원석, 서영주 같은 수박들이 네. 정봉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갈라치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없는 말을 한 것 같진 않죠. 전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재명이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떨거지처럼 떨어져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갈라치기입니까? 갈라치기를 하려면은 이재명과 반 이재명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갈라서 세우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이재명 자체가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냥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동시에 모독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영주라고 하는 민주당원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연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연대하고 있는 세력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당시 대선 시기에 이준석과 연대해야만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름은 안 까겠어요. 본인들 스스로 반성하세요. 이준석을 연대해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차기로 이준석을 갖다가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했더니 정봉주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아, 놀랄만한 일이야. 그래서 차기는 정봉주하고 이준석하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갖다가 민주당한테 그냥 그렇게 헌납하다시피 갖고 들어간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했던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 지금부터 단독입니다. 단독까지는 아닌데. 예. 아, 취재했던 게 있었고 그 취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뼈저리게 좀 그 당시에 되게 아프게 취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낙곰수를 굉장히 응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면면을 보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청년들을 제가 그 당시에 한 11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살짝 제가 부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지영 기자는 당시에 평화나무 소속되어 있을 때 김용민 목사의 격려를 등에 입고 정봉주 갑질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정봉주 부인의 갑질이었는데 예. 정봉주 의원 후보도 뭐 만만치 않았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았어요. 그 청년들이 참 착한 친구들이었는데 많이 참았는데 참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예. 그 보도를 하고 저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제가 이 보도를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지금 보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청년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이 되게 그 청년들이 볼 때는 거물인 거예요. 예.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본인들이 당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꾸 참아야 된다라는 어떤 주입을 받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참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손목을 그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던 친구도 있었고 뭐 이렇게 뺨을 맞고 뭐 굉장히 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제 저도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좀 먹었으니까 그 청년 세대한테도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정봉주 후보 그 당시 전 의원이랑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렸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지 네.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는지 근데 그중에는 그 당시에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던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데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연락했다. 어떤 분이? 네. 그때 언론인이었겠죠? 언론인 아니었고 언론인 아니고 정계가 같이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뭐 정계에 있는 분, 이 보도가 맞고, 예. 권 기자 보도가 다 맞고, 그 당시에 자기도 그 청년들한테 그래도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걸 바랬었는데, 예. 자기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언론인들 사실 중에서 반응도 있었다면서요? 언론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 언론인 선배는 제가 막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제가 손에 꼽을 만큼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뭐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것들을 자기가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정봉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봉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본 정봉주 전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까? 라는 퀘스천마크가 찍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TBS에서 같은 시기에 앵커를 했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짓밟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때 본인의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이었고요. 네. 특히 분장팀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뭐 TBS에 그 알아보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강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갑질을 당했어요. 그냥 자기가 종편 방송에 나가야 된다고 프로그램 시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있는 종편 프로 두 개를 취소를 시켜야 됐어요. 그래도 정봉주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고위 다시 후보로 나오고 나서 이분이 어쨌든 그 윤석열 정권과 굉장히 대차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잖아요. 응원하는 분도 많으시고. 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그렇다고 응원은 못하겠다. 사실 이제 사석에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저는 청년들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기조는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바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정체성도 뭐 진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진보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진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세상.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고 당연하죠. 남이 소중하니까 나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인식은 뼛속 깊이 정말 기득권 의식. 예.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러니까 그 저한테 연락 주셨던 그 선배도 그런 거였어. 자기가 그때 좀 그 언론사를 퇴사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게 됐는데. 예. 그때 그렇게 하대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좀 유명세를 타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본인한테 그때 그게 같은 인물이라고 아마 기억도 못 하고 자기한테 연락한 것 같았는데. 예. 그렇게 사람이 변해 그 다른 사람처럼 나한테 다가오더라. 근데 그때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회사에서 가장 뭐 이렇게 그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어쩌면 뭐 이렇게 청소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건물을 관리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의 리더로는 굉장히 좀 부적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용민 목사를 비롯해서 새칭 민주진보진영의 스피커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알면서도 이렇게 서로 숨겨주는 거예요? 그럼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집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분이 그 권재영 기자에게 취재를 시켰던 그분이에요. 거기다가 권재영 기자가 가족 문제까지 취재를 시켰다고 한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요 갑질 문제는 제가 어쨌든 취재를 해보고 아니면 취재를 뭐 몇 달씩 하고도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취재해보고 아 이건 엎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제가 보도를 했고 사실 가족 문제가 있었는데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되게 좀 안 좋으시죠. 예. 가족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는데 정봉주. 예. 의원이 제가 봤을 때도 아 진짜 너무한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거는 가족 간의 좀 재산 분쟁 뭐 이런 얘기기도. 예.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노모의 좀 아픔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만약에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분들이 뭐 기자회견을 막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뭐 기자들한테 이런 사실을 내가 같이 알리고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취재가 적절한지가 좀 판단은 잘 안 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당시에 김용희 이사장 요청으로 그 가족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문제까지는 이제 보도하지 않았었고
그걸 안 하니까 허재영 기자한테 시켜서 그걸 취재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던 분이 지금은 지지한대요. 그러면서 사방팔방에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김용민이 나한테 와서 싹싹 빌고 사과하는데 어떡하느냐.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또 여기저기 소리가 들어가게끔 하라고 얘기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난 둘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왜 뭘 잘못했다고 하신 것인지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보도를 해야겠다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부인 갑질 요 보도한 이후에 그래도 정봉주 전 의원을 부르는 유튜브라든지 매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봉주 의원 쪽의 주장이니까 사실은 사과한 적이 없는데 정봉주 의원이 그냥 출연시켜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정봉주 전 의원 취재하면서 이분 그 유튜브 하는 그 이제 부스죠. 거기 예. 이제 그 앞에서 제가 한 6시간 뻗치기 했었거든요. 근데 6시간이나? 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오기로 한 원래 방송하기로 한 거기 장소에 안 와서 왜냐면 저랑 그때 SBS 기자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실을 옮겼어요. 근데 SBS는 철수를 했고 저는 거기가 이제 어딘지를 또 찾아내서 그 앞을 또 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 저를 모르진 않잖아요. 왜냐면 김용민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내가 사실 좀 이거 보도 나간 거 되게 좀 부끄러운데 아니면 아 그때 이제 보도도 나가기 전이죠. 그냥 반론 들으러 제가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되게 사과하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한마디도 없이 쌩 갔거든요. 예. 그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사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고위 나오더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보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청년들한테는 참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다면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뭔가 또 국민의 리더가 됐을 때 예. 얼마나 또 국민을 무시하면서 갈까도 좀 우려가 되고 뭔가 본인 위주로 독주를 할까도 우려가 되고 네. 많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기보다는 그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또 이분의 어떤 말로 인한 이런 어떤 일파만파 좀 소모전들이 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우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전제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사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나중에 문제들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사과를 안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질을 사실은 그거는 갑질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방에 따라서 느끼기에 따라서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이제 취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상 까보면 좀 정봉주 의원이 억울한 걸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처음엔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면이 있다면 난 이걸 보도를 못하지. 사실 내 심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좀 그 직원들 중에는 억지를 좀 부리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좀 너무한데 무리하게 막 이렇게 침소봉대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봤던 거는 사실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되진 않았고 네. 그냥 봤을 때 이 사람은 아 그게 이게 몸에 배어 있구나 싶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김준혁 의원한테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가 있어. 김준혁 의원이 제 후배입니다. 저한테 나이로는 후배가 돼요. 네. 그래서 저한테 깍듯하게 선배님 선배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몸둘 바를 모르고 인생에 있어서 선배는 오히려 김준혁 의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대를 합니까? 말을 갖다 뭐 낮추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보도했을 때 그 청년들만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제가 청년도 한 11명 그리고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얘기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나왔던 보도예요.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성추행으로 곤욕을 치를 때 적극적으로 실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TBS에서 직접 당하고 나니까 이거는 갑질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갖다 딱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놓으면 똑같은 속성이에요. 성추행도 역시 그 내가 위고 쟤는 함부로 해도 돼. 더군다나 내 팬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취재를 안 해서 뭐라 네.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권 기자의 저 폭로가 나왔을 때 저는 거기다 대고 실드를 못 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TBS에서 해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갑질을 했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못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표한테라도 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워딩에 딱 나오는 거예요.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제야. 5등 안에만 들면 돼. 이 말에 무시무시함.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의견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캐팅방이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뜨겁고요. 신준기님 나이 많다고 반말하는 사람은 걸러야 된다. 정봉주를 실드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실수 한 번으로서 그런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 네. 그래서 안 그러던 사람이 이날따라 짜증을 냈네. 이걸 보고 누군가 갑질이라 그랬어. 그럼 그걸 가지고 억울하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건 오히려 조직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배려를 해야죠. 예, 그 뭐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부인 갑질에 대해서.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어떤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배려하거나 뭔가 존중하거나 그런 모습은 사실 볼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단순히 이런 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 이런 사람 또 아직 되게 많이 응원을 받는구나. 그런 그냥 혼자 되게 많이 씁쓸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민주진보진영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민주진보진영이고 과거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김문수를 왜곡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재호를 왜곡합니까?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목함지뢰 것만 해도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공산, 그러니까 그 인민군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적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세상에. 우리 장병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 장병들한테 목함지뢰가 떠 내려와서 그것에 발목을 잃으면 내가 목발 경품 줄게. 이게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를 절감을 하겠어요. 12살밖에 안 됐지만 제 아들이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조금이에요. 진짜. 몇 년 뒤에요? 6년, 7년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6년, 7년이
순식간입니다. 근데 가서 목함 지뢰 때문에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어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이 킥킥대고 웃으면서 야야 괜찮아 어 내가 목발 지뢰 줄게 저 목발 그 경품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서 때려 죽였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그거 못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재명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과 형수 일을 갖다가 여태껏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성수 TV의 구독자시고 그리고 김성수 TV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성수 TV의 이런 호소를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죠. 판단 각자 하는 건데, 네, 뭐